네, 바로 오늘 대망의 뷰티풀 바디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요? 바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서킷 트레이닝도 하셨고요. 그 전에 운동도 다 해보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지금 좀 공간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짐에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물론 생수통을 들고 운동했을 때도 효과가 충분하죠. 그리고 밴드 같은 거 갖고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생수통처럼 그런 소독 운동도 하지만 주로 기구를 가지고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좀 더 뷰티풀 바디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 저희처럼은 몸이 막 커지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뷰티풀 바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오늘부터 이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 참 이 운동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가시면 운동법 잘 모르시겠죠? 기구는 막 이렇게 집채만 하고 산만 하고 막 희한하게 생겼는데 할 줄은 알겠어요. 막 옆에 보면 그림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했는데 아, 막 어깨도 아프고 잘 안 돼요. 그럼 뭐 할까요? 그렇죠? 트레이너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PT를 끊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자예요. 그럼 입장에서 하다 보면 아, 좀 부담스럽고 손길 좀 터치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 그리고 PTB 비용이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장인 월급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아도 PTB 사실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헬스장을 안 갈까요? 가야죠. 그렇죠? 헬스장 비용을 끊고도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운동을 따라 하시면 그런 비용 부담도 좀 줄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손길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혼자 할 수 있는 바로 짐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손쉽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기구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기계를 이용해 볼 거예요. 이 기계의 명칭은 백테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플라이라는 얘기 듣죠. 그렇죠? 날개처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짐에 가시면 이용 많이 하시죠? 특히 여자분들 가슴 운동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도 가슴을 좀 더 많이 발달시켜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많이 발달을 시켜줍니다. 특히 어디를 많이 발달시켜주냐면 가슴의 안쪽 부위.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운동 부위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자를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등을 닿여 있는 상태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중량을 꽂으시고 네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 이때 높낮이가 모았을 때 팔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약간 중간 정도로 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높낮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트를 좀 내리시고요 그리고 손을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상태 중량이 딱 두 가지 가슴을 이렇게 많이 빼신 상태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소형근 쪽 요 겨드랑이 쪽이 많이 자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안쪽을 많이 모으고 싶다. 그렇다면 등을 떼시는 게 아니라 등을 밀착시켜줍니다.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밀착.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안쪽으로 많이 운동이 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안쪽 운동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쭉 펴시고 팔꿈치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팔꿈치가 옆으로. 팔꿈치 궤적이 옆으로 돌 수 있게끔 내려가거나 올라오지 않게 올라가면 어깨가 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편합니다. 그리고 벌렸을 때 실수하시는 분들 이거 과연 운동이 될까요?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모았으면 천천히 늘려줘야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벌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나 둘 셋 넷 멈췄다가 다섯, 그리고 천천히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할 머신은 그 케이블 풀다운입니다. 이름 쉽죠? 케이블이 달려있기 때문에 케이블
그리고 아래로 내렸다 올리는 풀다운. 그렇죠? 이름 되게 쉽습니다. 보기에 아, 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쇳덩어리가 있고 막 무게가 있고 그래 보이지만 사람이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하실 때 이렇게 이런 긴 바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좁게 넓게 할 수 있도록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발에 중량을 꽂을 수 있는 이런 핀들이 꽂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량을 조절해 주시고요. 자, 너무 무겁지 않게 적당한 중량으로 조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량을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다리를 넣었을 때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럼 먼저 다리를 넣어보고 조절을 해 볼게요. 이렇게 다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뒤꿈치가 덜컥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꿈치가 땅에 딱 닿아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핀을 뽑아서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고정이 됐죠. 이 상태로 운동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발을 먼저 잡아야겠죠. 고정을 했으면. 이때 너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넓게 벌리지 마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넓게 벌린다고 당신의 광배가 태평양만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적당하게. 보통 이제 아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벌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런 접힌 부분 있죠? 여기를 기점으로 이 정도만 잡아주셔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너무 넓게 안 물리셔도 돼요. 이 정도만 잡아주셔도 충분하니까 제가 한번 이 정도만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요. 어깨가 말리면 안 돼요. 펴져 있어야 돼요. 가슴이. 가슴이 펴진 상태. 그리고 몸의 절반, 절반이 그대로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몸의 위에 상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어가면서 수축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땅에 딱 박으시고요. 정면 보시고 가슴을 핀 상태, 어깨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과연 얘가 어떤 분들은 운동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내려갔을 때 이 핀이 여기 쇄골, 쇄골 쪽으로 수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등이 수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잡으시고요. 꺾인 대로, 꺾인 부분부터 검지로 딱 고정해 주시고요. 자, 다리 고정해 주시고 정면 본 상태에서 약간 위에 이 케이블 있는 점을 계속 응시를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려가 볼게요. 몸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몸 절반을 가만히 박아두고 몸 상부 절반을 뒤로 넘기면서 가슴을 빼주면서 쇄골 쪽으로 쭉 팔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쭉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 운동은 로만체입니다. 네. 자, 겉보기에는 의자처럼 안 생겼지만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몸을 지지하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체면한 표현을 쓰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뒤에 보시면 이런 기구들이 물론 예전 로만체는 좀 조절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요즘 것들은 이런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가 기신 분도 있고 짧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런 레버를 통해서 돌려서 풀러서 늘리고 좁혀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발판에 발을 대고 발목을 이렇게 대주고 고정을 몸을 해줍니다. 서서. 이때 내가 너무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너무 위로 올라온 것 같다 하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간혹 여자분들 보면은 또 너무 그런 마른 비만인 분들 보면은 너무 뼈밖에 없으셔서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가 매트 같은 걸 좀 접어서 대주시면 좀 덜 아픕니다. 그렇게 대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려갈 때 이게 힘을 빼고 내려가는 동작이 아닙니다. 몸을 약간 폴더처럼 이렇게 접었다 올렸다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상체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꾸 구부러지는데 어떡하죠? 방법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쿼트 동작 있을 때 알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가슴을 펴서 몸을 꼿꼿이 만드는 걸어주는 방법. 뭐였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보세요. 깍지를 껴서 머리 뒤에다 놓는 거죠. 이때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주면 가슴이 펴서 내려가지 않죠. 요 동작을 취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리 이렇게 끼시고요. 고정을 해 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봐주시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많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때까지만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정면 보시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간혹 요추가 위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꺾는 동작이 아니에요. 몸을 일자까지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약간 앞으로 누가 당기는 느낌처럼 앞으로 좀 몸이 날아가는 식으로 해서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뒤로 너무 꺾어서 넘어가면 요추가 허리가 아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잡으면요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요렇게 아니라 요렇게만 팔을 여셔도 돼요. 요렇게 해볼게요. 하나 쭉 일자 더 들지 말고 둘 쭉 셋 쭉 넷 쭉 한 번 더 다섯. 충분히 쉽죠?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기구 운동? 그쵸? 이제 이 쇳덩어리들이 참 귀엽죠? 이 기구들이 다 여러분의 몸에 최적화되게 설계된 거라서 뭐 겉보기는 막 희한하게 생기고 이거 어떻게 돼가 아니라 막상 앉으니까 어떠세요? 편안하네. 제가 말했던 대로 운동하시니까 할만하네. 그렇죠? 단지 무게로 중량을 치는 거지 무게를 가볍게 놓으시고 정확한 운동을 하시면 울퉁불퉁한 몸이 아니라 매끈한 몸을 다 만드실 수 있고 탄력도 있는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이렇게 따라해보니까 어떤가요? 굳이 트레이너의 손길이 없어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물론 오늘은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내일 또 가셔서 하시면 어제 뭐라고 했더라? 그럴 때는 다시 저를 재방송에서 키시고 보셔서 따라하시면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 보시고 하셔도 저랑 했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다. 다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겁먹지 않으시고 비용도 아끼고 부담스러운 손길도 뿌리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구 운동까지 했고요.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만난 이 열 번째 만남이. 지금 보시면 아 내 몸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아 힘들다. 몸이 안 변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를 보시고 따라하셨던 많은 분들 모범생처럼 영상 계속 보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 몸이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울 보시면 아 이제 남자분들은 좀 뭐가 생긴 것 같네. 여자분들은 좀 옷 입으면 이뻐 보이겠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 믿고 물론 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아 왜 이러지? 난 운동 따라했는데 조금 더 개개인의 차는 있을 뿐이에요.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몸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뷰티풀 바디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DMV 대표 최성욱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